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완전 가을인데 뭔가 포근한 가을이 아니라 살짝은 쌀쌀한 듯한 시크하고 무트한 느낌의 가을인데요. 제가 또 그런 가을 느낌에 맞춰서 누구와 함께 웨이크메이크와 함께 왔습니다. 제가 진짜 몇 달 내내 웨이크메이크 색조템들을 비트 쪼개가면서 영업하고 정말 내돈내산 탈탈 털어가면서 영업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와 함께 제가 정말 꾸준히 몇 달 동안 영업을 하고 또 했었던 짜자잔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의 꿀조합을 같이 알려드릴 수 있는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웨이크메이크의 색조 꿀조합도 알아보고 제가 이번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또 웜톤, 쿨톤 상관없이 또 쓸 수 있는 뮤트한 느낌의 메이크업 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가을, 겨울 메이크업 끝장낼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이제 여러분 다들 좀 아시잖아요. 색조 브랜드 진짜 잘하는 맛집이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이용해서 제가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짜자잔! 여러분,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팔레트가 드디어 제 손에 도착을 했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리 아이 팔레트의 포레스트 브라운 센트 컬렉션인데요. 수고한 나이 주는 휴식 같은 선물의 컨셉으로 섀도우 팔레트를 오픈을 했을 때 플래그런스 태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열어보고 나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푸릇푸릇한 식물원에 온 듯한 향이 나는데 이거는 자동차 안에 걸어도 되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화장대에 같이 올려놔도 되고 저는 머리맡에 올려놓으니까 또 힐링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총 9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트부터 쉬머, 포인트, 글리터까지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 팔레트로 고급스럽고 무드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우디 계열의 애쉬가 가미된 컬러감으로 웜, 쿨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웜, 쿨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포레스트 브라운 컬러로 가을에 무드 있는 메이크업 룩도 보여드릴게요. 드리면서 웨이크메이크 제품들로만 풀메이크업을 하는 메이크업 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해서 조금 달아있지만 그만큼 좀 애정 뿜뿜하다는 뜻이겠죠? 저 써봤는데 진짜 가루 날림도 적고 컬러감이 진짜 맑게 올라가요. 제가 보통은 섀도우 팔레트로 추천을 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팔레트 하나로 충분히 풀메이크업이 가능하냐? 아주 싹 파서블합니다. 아이브로우 컬러부터 밝은 애교 스타일 컬러 그리고 쉐이딩 컬러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그 점 하나는 합격이고요. 매트 컬러가 진짜 가루 날림이 없이 깔끔하게 올라가고요. 글리터도 진짜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출시 전부터 드릉드릉하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 많이 달아있기는 하지만 뭐 그만큼 잘 썼다는 뜻이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웨이크메이크 돼지 컬러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오늘은 뭔가 무드 있으면서도 조금은 블링블링하게 연출을 해줄 거라서 제가 또 블링블링한 것도 포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컬러감을 올려줄 거예요. 이 돼지 컬러는 딱 정석인 베이지 컬러라서 웜, 쿨 상관없이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저는 애교살이랑 그리고 눈에 있는 유분기 잡아주는 용도로만 써줄 겁니다. 드라이 리프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아래쪽에도 드라이 리프 컬러 같이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쓰는 컬러는 새벽녘 컬러인데요. 지금 눈 앞머리를 콕콕콕 이렇게 트여주는 용도로 써도 되고 손으로 가볍게 블렌딩을 사용을 해도 괜찮고요. 눈 꼬리 쪽을 살짝 음영을 눌러주듯이 확장시켜주는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브라운 라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이 새벽녘 컬러인데, 눈꼬리 쪽에 발랐을 때 넓게 바르면 음영 메이크업처럼 풀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블렌딩을 하기에도 굉장히 쉽고요. 눈꼬리 쪽에다가 콕콕콕콕 찍어주듯이 콩콩콕 올려주면 아이라인처럼 또 올려줄 수가 있어가지고, 컬러 자체의 톤감이 굉장히 맑다 보니까 다양하게 올리기 좋더라고요. 저는 언더 쪽에는 브러쉬를 살짝 세워서 올려줄게요. 오, 예쁘다! 분위기 너무 다르다! 이렇게 먼저 새벽녘으로 음영 먼저 잡아줬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가장 좋아하는 제가 또 컬러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아늑한 숲이라는 컬러인데요. 딱 아이라인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아이라인 대신 사용을 해도 괜찮은 컬러라서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눈화장 조금 더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리퀴드 펜 아이라이너로 눈꼬리 살짝 올려서 빼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렸으니까 아이라인 블렌딩용으로 위에다가 살짝살짝 이렇게 콕콕콕 올려줄게요. 이어서 언더 삼각존도 같이 풀어줄게요. 이렇게 눈화장이 점점점 진해지는 느낌인데,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웜톤이라서, 특히 봄 웜톤이라서 애쉬 계열이 진짜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팔레트 쓰고 나서 약간 저의 편견을 깨준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브러쉬 양을 살짝 톡톡 덜어가지고 애교살 그림자까지도 넣어줄게요. 요거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애교살 그림자, 브러쉬 라인 살려가지고 눈 앞머리랑 중앙에만 톡톡 올려서 눈 모양 더 크게 한번 잡아주는 작업 들어가 주시고요. 데지 컬러 사용을 해서 눈 앞머리 쪽이랑 동공 중앙까지만 들어올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약간 무드 있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아이 메이크업 완성을 했고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약간 분위기 있어. 아, 어떡해. 네, 여기 이제 펄감을 살짝 넣어주려고 해요. 이 펄감이 여기 세 번째 있는 컬러가 부드러운 빛 컬러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눈에 글리터를 꽁꽁꽁꽁 올려줄게요. 아, 너무 예쁘네요. 언더는 또 면봉을 사용해서 올려주니까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짜잔, 요렇게. 그리고 가장 처음에 있는 글리터도 살짝 써줄 건데요. 얘는 눈 덮인 풍경인데 꼭 손으로 써주는 걸 추천을 해요. 제가 이리저리 써봤는데 글리터감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저는 딱 포인트로 눈 동공에 콕콕 올렸을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에 요거 내추럴 브라운으로 제가 점이 눈 옆에 있잖아요. 요거 점도 하나 꼭 찍어줄게요. 저이 마스카라를 진짜 잘 쓰는데 뒤쪽 속눈썹 쪽은 살짝 굴곡에 맞춰서 눕혀서 컬링감을 주는 게 예쁘고요. 이렇게 콕콕콕. 앞쪽은 살짝 브러쉬 솔을 세워서 콕콕 주세요. 이렇게 하면 속눈썹 구간 구간 다 놓치는 부분 없이 살짝 뭉치듯이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짜잔, 이렇게. 여기 끝에 있는 이 쉐이딩 컬러들을 지금부터 써줄 거예요. 짜자잔, 노즈 쉐이딩으로도 써줄게요. 눈썹 앞머리 쪽부터 음영 먼저 들어가주고, 코 옆쪽도 같이 조각해주듯이 세심하게 터치해줄게요. 네, 전체적으로 컬러 한번 다시 섞어서 턱 쪽도 쉐이딩 같이 넣어주고요. 이 팔레트 하나로 진짜 풀 메이크업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뭐 노즈 쉐이딩, 턱 쉐이딩,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까지 팔레트 하나로 요즘에 끝내주고 있어요. 블러셔도 사용을 해줄 텐데요. 요 산뜰바람 컬러 있잖아요. 이 산뜰바람 컬러 블러셔로 사용해줄게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요거 어텀 뮬리 컬러는 9호 컬러인데요. 이 틴트 먼저 써줄게요. 틴트도 제가 영업을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슬 안쪽에만 이렇게 한두 번 발라주고
음빠, 엄마, 아빠 딱 이렇게 음빠는 한두 번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블렌딩 시켜줍니다. 이 엄마, 아빠 과정은 짧게 해줄수록 블러링이 점점 쉽기 때문에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아 예뻐. 이렇게 구호만 바르면 약간은 쿨한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구호. 웜이라면 또 추천을 드리는 컬러가 있죠. 7호입니다. 이건 이제 립 베이스로 추천을 많이 하는 컬러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순식간에 약간 또 무드 있는 가을 여자 같은 느낌이죠. 저는 오늘 쿨톤의 꿀조합인 8호를 먼저 써줄게요. 약간 중안부가 긴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입술 외곽까지 톡톡 두드려주면 약간 오버립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짜자잔 이런 느낌으로. 약간 또 제가 또 격쿨을 위해서 격쿨 또 꿀템이 있거든요. 10호예요 여러분. 쿨톤이라면 8, 90 미친 듯이 추천을 하는데 또 쿨톤의 컬러로 아 너무 예쁘다. 아 미쳤다. 너무 예쁘다. 어떡해. 이렇게 해주면 또 약간 겨울 쿨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짜자잔. 8호랑 10호 그리고 3호의 아이 메이크업 팔레트까지 섞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오늘 저의 메이크업 룩이에요. 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3호의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활용해서 웜쿨 상관없는 이런 뮤트한 메이크업도 보여드렸고 제가 진짜 몇 달 동안 인생 틴트다 이거 없으면 진짜 안 된다 라고 해서 비트 쪼개가면서 영업을 했었던 짜자잔 저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까지 꿀조합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양하게 웜쿨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꿀조합으로 여러분들의 픽도 많이 선정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인데요. 제가 정말 꾸준히 영업했던 만큼 이번에 웨이크 메이크에서 짜자잔 너랑 나랑 아랑으로 갖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소식은 제가 뒤에 공지 그리고 또는 더보기랑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 마구마구 올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우리 몰랑이 분들은 뒷부분 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언제 만나요? 11월 1일 올리브 영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안녕! 끝!